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어제까지 좀 비가 좀 많이 오더니 오늘부터는 좀 비가 그친다고 하죠. 날씨도 더위가 조금 한풀 꺾인 듯합니다. 저희 집 여기는 옥상에 하초들이 좀 있는 곳이에요. 거실에서는 하초가 좀덜 피어갖고 옥상으로 좀 올린 아이들입니다. 수국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네, 여기 두 개도 이렇게 이제 폈다가 이제 지고 있는 중이고요. 네, 여기 두 개는 또 펴서 피고지고 하고 있습니다. 늦게 핀 거죠. 네, 이거는 뭐 칠변하는 랜타나 아주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너무 예쁘죠? 좀 거실에서 좀잘안 자라는 아이들 이렇게 이제 올려봤고요. 오늘은 다름 아니라 수국. 제가 그 소원이 저희 집의 옥상이나 거실에 수국밭을 이루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국 두 그루로 이렇게 지금은 비록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정도의 화분에 수국이 있지만 이제 오늘도 제가 이렇게 적심해서 삽목을 해갖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수국밭을 한번 이뤄보려고요. 내년에는. 네, 그래서 오늘 또 조금 수국 삽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수국 삽목을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성공을 했거든요. 수국 삽목. 그래서 그 방법으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께 공유도 하면서 오늘 삽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수국이 여기 어린잎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제가 일단은 어린잎을 이렇게 여기 이렇게 삽목을 어린잎을 여기 따가지고요. 밑에 순 따고 해가지고 이렇게 삽목을 일단 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이쪽에 목대 형성한 곳 있잖아. 그곳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삽목한 건데 뿌리 내려가지고 벌써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어린 순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어린 순이 또 삽목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성공률이 높다고 해서 오늘 이제 어린 순 이렇게 많이 난거 제가 이제 목대로 요거는 이제 뿌리를 내린 건데요. 이거 이제 어린 순으로 다 삽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여기 순뿐이 아니라 여기도 순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이제 올라오면은 그때 이제 또 요거 순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삽목을 해줄 겁니다. 저 밑에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이것도 이거지만 요거 이제 어린잎 잘라서 남아있는 화분 있잖아요. 이 화분에다가 요거 삽목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요거 꽃대가 지금 쭉쭉 늘어져 있잖아요. 요거 잘라가지고 수국 삽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국 삽목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제일 제가 해본 중에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상토, 영양이 좀 많은 상토로 물을 충분하게 적셔가지고 심어주면 그게 성공률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공률이 좋은 상토에다가 일단 물을 좀 적셔줘야 돼요. 흙에다가 물을 적셔줍니다. 지금 화분에다가 요거 심어보겠습니다. 꽃다가 요 어린잎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복잡하니까 여기 하나만 남겨두고 요거 두 개, 하나, 둘, 세개 있고요. 저쪽에서 좀또 따가지고 여기다가 수국밭을 잃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별수국이에요. 별수국.
이거 어린잎을, 이거 어린잎이라서 이거는 이제 가위로 잘라도 되고요. 이거 손으로 똑 따면 따지더라고요. 어린잎이라 이렇게. 하나. 잘안 따지면 가위로 자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똑 따져요. 둘, 셋, 3개 정도만 따면은 여기 또 밑에서 또 잎이 계속 나와요.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이제 잎도 좀 따주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하나의 커다란 이제 수국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이제 3개가 있는데요. 3개 저쪽에서 좀몇개 이게 화분이 좀 크니까 한 2개 정도 더 따볼게요. 한 5개 정도 심어보겠습니다. 네, 5개 정도의 그 새순을 따가지고요. 이렇게 밑에 가지를 정리를 해줘야 돼요. 질적으로 잎을 정리를 해주고, 요거 심어줍니다. 이것도 잎에 잎을 정리를 해주고 심어줘요. 또 밑에 잎을 정리를 해주고 심어줍니다. 이건 이제 밑에 좀 정리가 된 상태고요. 조그만하네요. 네, 이것도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5개 심어줍니다. 네, 이렇게 심어주면 돼요. 구멍 파가지고 심어주면 됩니다. 또 상토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워요. 흙이. 또 수국밭을 만들었네요. 여기다가 이제 물을 좀 수시로 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뿌리가 내릴 때까지는 좀그반 그늘에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늘, 반 그늘에. 이거 물을 좀 주겠습니다. 뿌리 내리라고 물을 조금씩 줘요. 뿌리가 내린 후에는 여기 옆에 잎을 좀 잘라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 이제 꽃대가 달린 거 있잖아요. 이제 꽃이 다 지어가고 있잖아요. 요거는 네, 꽃대를 자르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밑에 여기 2개 있잖아요. 잎이 2개 난 곳, 잎이 2개 난곳 있잖아요. 요거 여기 2개 난 곳, 여기 이쪽을 잘라 줍니다. 이렇게. 꽃대 자르기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꽃대 자르기 일단 해드립니다. 두 개, 한 곳, 여기, 네, 이렇게 잘라주고, 여기 좀 축축 쳐져가지고, 네, 요것도 제가 삽목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 그냥, 여기 잎이 많이 났는데, 네, 요거, 잘라서 삽목해주고 여기 옆에 가지 잘라주고 잘라주고 가지 2개 잘라주고 여기다가 심어줍니다. 기른다 싶으면 잎을 많이 잘라줘도 돼요. 심어줘 봅니다. 이것도 꽃대 자른 건데 이거 이렇게 잘라서 여기 네. 가지 잘라주고 가지 두 개, 잎두개 잘라서 심어줍니다. 이렇게 심어줘. 여기는 좀 요거는 이제 꽃대가 길게 나온 게두개 있잖아요. 요거는 또 이제 나중에 꽃이 지금 예쁘게 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런 방법으로 꽃을 네, 다시 이제 꽃대를 잘라주고 저런 방법으로 심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키가 지금 잘안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키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이거 꽃대 두개 잘라줄 거고요. 요 밑에에서도 키가 좀안 맞는 애가 있어요. 요 아이. 아이가 좀 키가 크거든요. 그래서 요거 잘라가지고
삽목하겠습니다. 이거 한 두 개 정도가 나오겠네요. 이거 잘라가지고, 예. 요거 이렇게 잘라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 거, 위에 잎 하나 잘라주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마리 이렇게 잘라주셔도 돼요. 두 마디 이제 여기서 잘라주셔도 돼요. 잘라서 요거 심어주고 요거 심어주고 이것도 벌써 두 개가 되겠죠. 요거 잎은 잘라주고 이제 여기서 또 여기 잎으로 영양이 안 가게끔 잎도 잘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하나 심어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심어보겠습니다. 요거 잎도 좀 잘라주고, 네, 두 마디가 있네요. 요거 좀 이렇게 짧게 잘라서 요런 상태로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작은 어린 가지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엄청. 요것도 삽목을 해줘도 돼요. 큰 화분에다가 화분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삽목을 해서요. 이거는 이제 물을 좀 거의 매일 주셔야 되고요. 혹시 매일 주기 싫으시면 이런 이제 스티로폼 박스 뭐 높은 거 하셔도 되고 이렇게 얕은 거 하셔도 되고 물을 쳐갖고 요거 두 개 정도는 이제 물을 항상 여기 밑에다가 고여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을 매일 안 주셔도 돼요. 어차피 주는 거니까 매일 주시는 게 좋은데 이제 이렇게 물을 매일 주기 귀찮으신 분은 이렇게 이제 물을 네,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네, 제가 그래서 옥상에 수국밭 소원하는 수국밭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삽목을 네, 두 그루 사다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지금 벌써 1년 정도 되었는데 번졌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아이들이 삽목한 것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때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성공한 게 요거 목대 아이 성공한 거고 네, 오늘은 쉽게 하는 수국 삽목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뵐게요.